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제 마음속에 이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참 한 가지의 귀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이 열정과 이 불씨가 지펴져서 내 집에서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가 대하는 모든 심령에게 이 불씨가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을 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말씀이죠. 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너를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바로 너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새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새 동네로 이사 갔으니까 새로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는 운동마다 얘는 공격수고, 그러니까 풋볼 그러면 얘는 쿼터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축구 그러면 얘는 공격수였어요. 농구 그러면 얘는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아주 뭐 슬램덩크 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운동에는 천재적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등학교에 가서 새로운 팀으로 가가지고 코치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하는 걸 보고 코치가 너무 놀래가지고는 너 내일부터 우리 팀에 들어오라고, 연습하자고. 그랬더니 신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내가 학교 갔는데 첫날부터 코치가 내 실력을 보고 나 농구팀에 들어오라 그랬어. 엄마가 that a boy, 잘 됐다고. 그 다음날 갔는데 계속 공을 그냥 리바운드하고 계속 한 시간을 넘게 하는데 얘가 슛을 하려고 딱 그러는 순간 코치가 그래요. 잠깐! 우리 학교에서는 수술을 안 한다고. 우리 학교에 운동 철학은 수비라고. 그래서 계속 공을 주고받고 하면서 한 번도 쏘지를 못하게 해요. 말이 안 돼요. 집에 왔어요. 엄마도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넌센스라고. 그런 학교가 어딨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농구는 이제는 아니고 그 코치를 만나야 되니까. 축구에 갔는데 축구 공격수 공을 몰고 가고 막 가는 걸 보여줬더니 또 코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 라고 그 다음날 연습을 하는데 수입만 시켜요. 결론은 뭐냐? 똑같이 우리 학교의 모든 운동은 다 철학이 수비다. 수비를 얼마나 잘해서 저쪽이 점수를 많이 못 내게 하느냐, 이게 우리 학교의 운동 철학이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현재의 교회의 기독교 교육의 현 주소가 이렇다는 걸. 세상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나한테 큰 점수만 내지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커가서 어느 정도 직장 갖고 그저 주님께 헌금하고 신앙생활 좀 하다가 순모임 좀 하고 이러면서 죽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모두 다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혼식을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게 살다가 또 애가 태어나면 또 좋게 살게 하다가 또 좋게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좋게 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이것이 기독교의 지금의 현 주소가 됐어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하신 나의 구원과 나의 삶을 위해서 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비수로만 뛰고 있어요.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 가슴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환경과 관계와 모든 것이 마치 주님과 함께하는 듯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청소년 사역을 십몇 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동양성교회에서 전도사를 일할 때 그때 노창수 목사님이 교육부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노창수 목사님은 너무 잘 나가는 분이었고 저는 그냥 시작하는 중등부 고등부를 하는데 200명으로 시작해서 1200명이 됐어요. 너무 신났어요.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이들이 막 나왔어요. 깽단에서 이런 아이 저런 아이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파트타임이 아니었어요. 말은 파트타임이고 페이도 파트타임이었지만 실제 사역은 예수 만나게 하는 재미였어요. 아이들이 알았어요. 근데 이런 전화가 와요. 서전사님, 우리 애가 지금 감옥소에, 서전사님, 우리 애가 지금 경찰서에, 애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또 깽단 스페셜 그 집회를 했거든요. 장로님들도 교회 안 나타났어요, 그날은. 무서워서 전부 이 멕시칸들이 다 총 끼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깽단 스페셜 집회였으니까. 우리 애가 마약으로, 우리 애가 지금 내 뺨을 치고 밖에 나갔다고. 여러분, 저는 이런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서 목사님, 우리 애가 우리 본인이 다니는 학교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교회에 오지 않고 학교로 가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생명 달라고, 하루에 한 생명 달라고 하는데 지금 365일 지났는데 지금 100여 명밖에 전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얘가 좀 격려가 필요한데 서 목사님 만나서 격려해 줄 수 있나요? 서 목사님, 우리 딸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세신자 반을 따로 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말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셔서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의 교육이 선생님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의 영역을 미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인데 아이가 하면 할수록 자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세상과 그냥 흘러가면서 수비수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어로 얘기하면 빅 트러블이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애들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이 한 점수를 내면 우리는 지어요. 진 거예요, 게임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는 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아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이 맡기는 거고 나의 역할에 있어서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아이와 교회 아이들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목표는 수비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한 일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앞으로의 세대에 있어서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과 에스더들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세상, 그러면 전 세계를 보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자녀에게서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과연 그 마음으로 내 아이를 키우고 바라보고 간절히 원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기쁘다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신앙의 부모로서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직 어려서, 아직 많이 어린데, 여러분 어렸을 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Not now, later.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잘 되겠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단의 괴략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지금 말고 나중에. 나중에 관점으로. 나중에 관점으로. 얘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슬슬 흘러가면 이렇게 되겠지. 분명한 의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마음을 쏟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그렇게 되겠지. 막무가내 그냥 바라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교사로서, 부모로서 우리는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특별히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든 연령에 있어서 그 연령에 맞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도전과 그리고 그 삶에서의 도전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해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그 영향력이, 말씀의 영향력으로 인해 한 영혼의 이 어린아이의 영혼이 바로 그 삶을 부모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 연령에 맞게 계속해서 이겨나가서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온실에서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실에서 키운 아이는 밖에 나오면 죽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을 피하는 아이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를 경험하는 아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가슴 속의 중심으로 한 생명 생명들을 주님께 지금 자라게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고백이 모자라서 안달하는 그 영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주변에 수많은 참 주님 앞에 멋지게 자란 컴패션에 뿐만 아니라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또 제가 둘을 양가 부모한테 가서 다 허락을 받고 결혼을 시켜가지고는 그렇게 된 커플도 한 40여 커플이 됩니다. 반바지 입고 부모를 만나러 갔더니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20살 후반이었으니까요. 20살 후반이 지금 자기 아들을 이 자매하고 결혼시키라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의 신앙이 어떻고 또 자매 집에 가서는 이 형제의 신앙이 어떻고, 그런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또 아내와 그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 140여 커플을 주례하기 전에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결혼 준비. 1년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가. 어떤 커플은요, 결혼을 무기한 연장을 시켜요. 그건 부모들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남편 될 모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내 될 모습이 안 됐다는 이유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항상 회개인데 나 중심에서 이 여인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여인의 중심으로 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주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가 난리 나죠. 근데 여러분 이 커플들이요 뭘 보고 무기한 연장을 하는 줄 아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래요.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기 두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 중심으로 잘 되기를 이렇게까지 원하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 두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커플들이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커플을 소개할게요. 지금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UCLA를 나왔어요. 중등부부터 알게 됐어요. 대학교 때 둘을 제가 부모를 만나서 결혼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형제는 UCLA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최고의 점수로 졸업을 하고 은주라는 자매는 UCLA에서 마스터까지 하고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박사학위 하는 동안 돈을 벌어서 이제 형제를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UCLA에서 선생이 됐으니까 이제 3학년짜리 학생들을 가르쳐요. 옥스날드에서. 여러분 옥스날드 아시죠? 캐오스베드 그 옆에. 예, 시골이잖아요. 근데 옥스날드에서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퍼블릭 스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신앙을 선생이 얘기를 못하는 학교예요. 2년 사이에 3학년 학생들 28명이 42%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선생님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아이들이 줄을 세우면 서로 다퉈서는 맨 앞에 쓰려고 그래요. 왜? 옆방에 있는 이 은주 선생님과 가까이 쓰고 싶어서.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끝 학교 방과 후에 선생님한테 와서 자기의 고민, 자기 부모님의 힘든 점들 이런 것들을 고백해요. 은주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고 기회가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이가 영접을 하고 그 부모들이 일곱 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변하는 이 퍼블릭 스쿨에 소문이 나서는 교육국에 옥스날 그 스쿨 디스트릭 교육국에 24살 된 은주 선생을 교육국 트레이너로 선생님들 트레인시키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너무 변하니까 또 베벌리 힐에서 이 은주를 알게 돼가지고 은주를 스카우트해서 베벌리 힐의 슈퍼인텐던 교육국에서 선생님들을 훈련시켜서 선생을 학교에다 집어넣는 사람으로 26살 때에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부부가 지금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중국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는 또 뭐 했는지 아세요? 일부러 노스 할리우드 쪽에다가 집을 얻어서 멕시칸 과부 여인들의 그 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며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자녀로 여러분은 나의 아이들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한 인생입니다. 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펼쳐져요. 짧은 한 인생이 끝나면 나머지는 영원히 펼쳐져요. 어떠한 모습으로 내 자녀와 진짜 복이 있나니? 라는 아이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가르침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그게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여러분 상관은 없습니다. 길면 좋죠. 그러나 노력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짧아도 괜찮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의 네 가지의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갖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사명은 뭐냐?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는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요. 어떤 어머님이 그래요. 저는 집에 없습니다.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구로, 성령과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와 한순간을 대하는 순간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거룩한 땅에 지금 서 있습니다. I'm standing before your holy ground. 하나님, 당신 앞에 섰습니다. 이 한 생명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생명이 느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으로 주일마다 그 생명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삶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삶을 통해서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 나의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 자녀들과 학생들과 함께 나눠졌을 때 그들은 그냥 읽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세요.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나 안 되고 있다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선생님이 저 정도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하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본인들도 동일하게 따르고 생각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먼저 우리를 다루고 계신 흔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아니 지금도 젊지만 한참 젊었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저는 그랬어요. 주일학교 썬데이스쿨 하루 빠져도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들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빠져도 내 반에 학생들이 계속 주는데 합반을 하면 얼마나 더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부모님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못난 부모라 하더라도 내 성격과 나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독특한 모습으로 독특한 아이에게 어느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함께 쓰임받아서 나도 다듬어지고 아이도 함께 자라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 가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한 주 빠져도 괜찮겠지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성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세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divine moment,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아멘. 사명감으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정으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피어트 마셜 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의 영혼에 불이 붙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뭐를 주는지 아세요? 듣는 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줘요. 동기부여를. 이 사진 보세요. 저 교수님은 미국의 유명한 돌아가신 하월지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 항상 문을 박차고 쾅 열려요. 그러면 들어와서 여러분! 하면 모두 다 앞을 집중해요. 칠판에다가 모든 신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를 쫙 쓰고서는 탁 나요. 그러면 모두 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일부러 집중 안 한 척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써도 안 돼요.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만큼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면 자기 십자가 앞에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수많은 무리에게 저희들이 나의 당신의 사랑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하시겠어요? 이 선생님은요, 들어와서 그래요.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농담을 해요. 그러다가도 안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혼자 일부러 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 앞에 가서 왜 그러냐고, 뭐가 힘든 게 있냐고, 나를 좀 한번 보라고, 뭐가 힘든 게, 이러면서 가르쳐요. 여러분, 이분의 수업을 통해서 배출된 학생 94%가 지금 미국과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처스 윈더홀 목사님, 앤디 스탠리, 이름만 되면 모두 다 아는 노창수 목사님도 이분한테서 배웠어요. 하월지 핸드릭스. 가르치는 자의 열정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갖게 해줍니다. 정반대는 이 모습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설을 가져다가 거기에 영화배우, 뮤지컬 배우, 그 다음에 세일즈맨,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강자라고 하는 수많은 뭐 선생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다 소설을 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의사소통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 이 무비스타는 어떻게 했어요?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모두들 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예? It's real! 막 난리가 났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어떤 학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 있는 데서 물었는데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가짜 이야기인 소설을 가지고 진짜인 듯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마치 죽은 소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느낌이 없는, 아무 경험이 없는 그런 것처럼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이 타오른다면,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면,
사람들은 와서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 사명감을 갖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십자가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주님 이 순간만큼은 이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서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최상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수준의 준비로 가르쳐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준비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나무를 자르는데 8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6시간 동안 도끼를 날카롭게 갈 것이다. 얼마나 준비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아이들이, 우리 이쁜 조이도 있고 이렇게 쭉쭉 아이들이 있어요. 또 주일마다 만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를 뱃속에 임신하고 있었을 때 엄마는 9개월 동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나요? 아이 외에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아이에게 어떤 것을 들을까? 어떤 말을? 이 모든 신경은 여기에 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D-Day에 주님 앞에 생명을 탄생시켜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원하나요? 내 마음이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신경 쓰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쓰임받고 당신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은혜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찰스 스탠리와 앤디 스탠리가 있습니다. 앤디 스탠리는 찰스 스탠리의 아들이죠. 공통점은 뭐냐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주일날 밤에 준비한대요. 참 맞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같이 만약에, 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토요일날 준비하면 말씀이 나를 건드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건들지 마, 나 내일 쏟아야 돼. 주일날 저녁에 준비를 하면서 월요일날 마감을 딱 한대요. 그러면서 그런대요. 매일 순간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먼저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듬은 모든 당신이 건드린 흔적과 감정과 모든 것이 주일날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 이쪽으로 해야죠.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저는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참 감사하게도 96년도에 첫 번째 자아마라고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를 이제 김충국 교수님하고 같이 예배 기획 모든 걸 다 했어요. 한 예배도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는 일이 없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불이 딱 꺼지고 그 유니버설 무비 보면 사자가 나오잖아요. 왕 하는 그걸로 끝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난리가 났었어요. 하여튼간 그 한국에서 오신 하영조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 홍정길 목사님 뭐 할 거 없이 모두 다 전혀 상상 못했던 이 예배의 흐름과 이 근데 성령 충만함이 너무 커서 예배가 새벽 4시까지 갔어요. 저녁 7시에 시작한 예배가. 고하영조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다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한 거를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본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성령의 흐름이 강력했던 예배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눈물과 도와주시옵소서. 내용은 알겠는데 How to?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신혼 골수를 어떻게 다가야 합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함께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방법에 대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예를 보시면 한 가지도 딱 한 가지만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사용하셨지 한 번 사용하시고 다 한 번 또 더 이상 사용한 적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하다가 잘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용해요. 잘 안 될 때까지. 보세요. 무지개 몇 번 나와요, 성경에? 한 번 나와요. 당나귀를 사용하셨어요. 몇 번 사용하셨어요? 한 번 사용하셨어요. 벽에다가 다니엘서에 글 쓰는 거 몇 번 사용해서 하셨어요? 한 번 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너무나 새로워요. 마치 뭐였는 줄 아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던 그 모든 사건이 다 그 사람에게만 완전히 오케스트레이트해서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내 자녀와 내 아이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가.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중등부 고등부를 이제 가르치는데 그 영어로 apathy, 그러니까 게으름 이렇게, 그러니까 왜 학생들이 나 교회 안 가도 뭐 목사님이나 뭐 선생님들이 별로 뭐 그렇게 상관 안 할 텐데 뭐 이런 생각하는 그 좀 이렇게 희해진 그런 모습을 가르치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찬양팀이 올라가서 찬양을 막 하면서 그래요. 이 끝날 시간이 됐네요. 한 4분만 더 해도 될까? 아, 이 질문 와이프가 하지 말랬는데 그럼 누가 하지 마세요 이럴 거냐고. 예. 아, 4분만 더 할게요. 그 이제 아파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찬양팀이 막 찬양을 막 인도하면서 그래요. 슬쩍슬쩍 던지는 말이에요. 이게 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서로 기획하고. 그래서 여러분, 왜 서정희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1200명이 되니까 막 쑥쑥쑥쑥 뭐 안 나타났나 봐. 뭐
서로 막 또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또 찬양하다가 근데 아직도 안 나타나네요. 설교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뭐 계속 그래요. 저 선생님 한 분이 저 뒤에서 저기 전화를 한번 걸어보세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나타나시는 거 아닐까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아, 그럴 리 없어. 서정희 목사님은 진짜 그럴 분이 아니야. 굉장히 헌신적이고 뭐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 또 그 뭐 찬양을 또 계속하다가 그래요. 전화를 해봤더니 여러분 글쎄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오늘 안 오겠다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논해 보십시오 하고서는 이렇게 그룹으로 다 나눴어요. 난리가 났어요. 한쪽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하면서 순종파 있잖아요. 예? 그런 파가 또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저분 여기서 월급 받는 분이야? 뭐 이러면서 예? 저분 목사 맞죠? 뭐 이러면서 또 그렇게 아주 냉하게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수습은 막 시끄러워지고 하면서 딱 그러는데 그때 제가 딱 나와가지고 앞에다가 apathy라고 딱 쓴 다음에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하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선데이 스쿨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멘입니다. 모멘이에요. 여러분 단 1초라도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요 모든 메시지를 가져요. 어떤 모습으로 그 아이를 보느냐에 따라서 제가 작년에 북한을 여러 번 들어갔어요. 열흘씩. 그래서 고아원을 돌았어요. 세 번째 도는데 그때서부터 북한에서는 저한테 완전히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주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갔습니다. 어떤 분은 목이 굉장히 굳어서 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 싸가지고 왔다는 듯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서 목사님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 대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시군요.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겠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이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언제 또 오시나요? 또 오실 것이죠? 또 오시죠? 언제 또 오시나요?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한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디바인 모멘트로 만드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로 오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 거룩한 홀리 그라운드 당신의 백성이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슴앓이를 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내가 먼저 내 자녀처럼 주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한 시간 시간을 주님 앞에 보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은 여러분 머리에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이라고 하월지 헨드릭스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1988년 UCLA 캠프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한국 부부가 저희 아들이 UCLA 다니는데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이 88년도를 제가 얘기한 이유는 그때 처음으로 에이즈 걸린 셀러브리티 그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에이즈 걸렸다고 이제 처음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그때 처음 막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이게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전염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옆에 가면 전염되는가? 아니면 가서 이렇게 땀을 서로 이렇게 피부가 맞대줘도 이게 전염되는가?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손 악수를 해도 전염되는가? 이랬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저기 부모죠. 자기 아들이 에이즈라는 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제가 이 아들을 이름을 잔이라 그럴게요. 한국아인데 잔을 만나러 갔어요. 진짜 삐쩍 말랐어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말랐어요.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렇지만 갔는데 왜 왔냐고 굉장히 처음에는 아주 좀 허시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내가 I don't know 그랬어요. 그냥 왔다고. 그랬더니 뭐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또 왔다가 또 며칠 후에 또 갔어요. 갔더니 아니 왜 왔냐고 그냥 왔다고. 누가 이제 부모님이 자기네들이 보냈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누가 전화를 줬는데 그냥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만나러 왔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만나라 그런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좀 한 15분 앉아있다가 또 갔어요. 그러다가 한 세 번째 또 가고 네 번째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왔냐고. 그러더니 본인이 얘기를 해요. 울먹울먹 하면서 뭐라냐. 왜 자꾸 오시냐고. 나는 살 날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때 제가 그 잔한테 그랬어요. 잔, 너는 에이즈에 걸렸냐고.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냐고. 나는 영원히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너의 에이즈에 개의치 않으신다고. He loves you so much. He loves you so much, John. 잔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감당이 안 돼서 막 울먹울먹하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저한테 막 가까이 와서 막 안으려고 막 하는데 1초 한순간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왜 그 한순간 왜 그거 있잖아요. 스쳐가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그 스쳐가는 생각이 딱 생기면서 금방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이 불치병을 그래서 그를 꼭 안아줬어요. 같이 울었어요. 그 뒤에 네 번을 더 만났어요. 여러분 잔 그 뒤에 한 달 반을 살고 죽었어요. UCLA 메디컬 센터리 에이즈로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센터였어요. 연구하는.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이 전부 다 죽는 날을 앞두고 거기에 많이 왔어요. 잔의 일기책을 장례식 때 걸프렌드가 저한테 건네줬는데요. 그거 아세요? 127명의 에이즈 환자가 잔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도를 받고 그 중에 수십 명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잔의 마지막 날 일기장에는 뭐 써있는지 아세요? 이름들을 거열하면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이들도 만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은 주일학교를 들어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한 학생 한 학생을 여러분 은퇴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 수비스가 아니라 이 세상을 뒤집는 Future Daniels and Esthers 만드는데 저를 여기에 포함시켜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의 최선을 통하여 확신과 열정과 준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한 영혼을 성령과 함께 공격수로 당신의 나라에 세우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로 자녀를 대하고 주위를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던 저는 이런 이게 이제 버릇이 됐어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당신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당신의 영향이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디바인 모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예수께로 더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잠시라도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늘 가슴 속에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고백이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짧은 한 번의 삶 영원을 함께할 당신을 만나는 그 소망과 기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님 안에서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이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다음 세대의 대니얼과 에스더로 키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가 역행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다시 이 세상을 역행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간증과 영향이 이 세상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구세주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